네, 한번 미중 시 이렇듯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별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시간의 거래에서의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은 또 오늘장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제시할지 추천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 모셨고요.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세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죠.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쪽 꾸준히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재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작년에 이어도 올해도라는 헤드라인을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또, 최원주 전문가는 전력기기 업체 올해도 업황 맑음이라고 마치 이것에 대답을 하듯이 오늘 또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전력기기 업체 가운데서는 52주 신고가도 나오고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작년에도 사실 효자 종목군이었는데요. 올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올해도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쪽이죠. 전력기기라고 하면 뭔가 좀 재미가 없어 보이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신기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파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런 전력 기기를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바이든과 트럼프 이런 대선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는데, 바이든도 그렇고요, 트럼프도 그렇고 이 인프라 수요에 대한 교체는 계속해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못 올라온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좀 떨어지지만 해외에서 이 바클레이즈에서 분석을 내놨는데, 이 전력기기의 수요, 교체 수요는 메가 트렌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꽤 있거든요. 뭐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 같은 경우 어제 좀 올라왔는데, 이제 작년에 고점대를 찍고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되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쪽 전력기기 하면 대장으로 움직이던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이두 종목은 나란히 지난 한해 동안에 10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주가 퍼포먼스 좋았는데요. 올해도 좋다, 이렇게 이재규 본부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덜 오른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종목군 내에서도 조금씩 좀 현재 놓여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대체로 열려 있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원재 전문가님도 올해도 업황맑음 이렇게 주셨어요. 전력기기 쪽 의견 주시죠.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력망이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2030년까지 지금 현재보다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에 따라서 3, 4년치 일감을 좀 미리 좀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뭐 수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에서는 뭐 작년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일단은 실적 발표 시즌인데 조만간에 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뭐한100% 이상 정도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역시 100% 이상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조금 소폭 못 미쳐가지고 한75% 정도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올해도 업황은 맑다. 뭐그 이유는 역시 북미 지역에서 신규 전력망 구축하고 그다음에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네. 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뭐 강하게 상승했고 계속 주가는 뭐 정배열에서 계속 우상향이에요. 뭐 올해도 실적 괜찮을 거라고 본다면은 계속 뭐 크게 주가 밀려봤자 그냥 계속 박스권이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주가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51주 신고가 기록했다가 조금 조정받는 양상인데 밑에 바닥권에서 쌍바닥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져있는 단계인데 LS일렉트릭은 뭐 가격적으로 많이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토픽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뭐 이 정도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저희가 화면에도 쭉 관련된 종목군들을 묶어서 전력기기 종목 봐드렸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뭐 하루를 장악할 만한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는데 꾸준히 올라서 아마 이런 종목군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되고 있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오픈 AI의 샘 울트먼이 출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시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번 방한한 적이 있죠. 재차 방한할 것이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규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 챗 GPT의 아버지라고 하는 샘 울트만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독 기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었던 CES에서도 이 AI 쪽이 굉장히 큰 부각이 됐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AI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관련돼서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샘 울트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업체들을 만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도 이제 AI 관련주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작년 초에 강했었던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마음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엔 또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I라는 것,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벌써 많이 다가와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갤럭시 언팩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 AI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이 시장에서 공개가 되면서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하는 기능 같은 경우도 사실 인터넷에서 번역을 하더라도 약간 어설픈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실시간 통화를 통해 가지고 통역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이게 굉장히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실제로 매출로 잡히거나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시기 자체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4년도는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땐 이제 네이버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 관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 좀 더 탄력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혜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은 네이버 보시는 거예요? 일단 네이버를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좀 작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면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엔 다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옥석 가리기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기사를 한번 접했는데 어제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AI에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쪽과 AI 쪽에 대해서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장에서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신사업으로 나도 2차 전지 할 거야, AI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에서 퇴보라고 해야 될까요? 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남아있는 기업들, 이제 시장에서 좀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변동성이 나오고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AI라는 키워드를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기술의 발전 속도 우리 피부에 와닿게 좀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또 투자 아이디어에서 놓쳐서는 안 되겠죠. 다음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원전으로 가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가 제시하는 체크포인트. 신규 원전 건설이 증가하고 원전 발전량 비중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지금 신규 원전 건설 늘어나고 그다음에 원전 발전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 한 개당 약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10기가와트 규모의 지금 이기 때문에 원전이 약 7기에서 8기가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발표될 11차 전기본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좀 보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뭐 한 3, 4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과연 몇 개가 포함될지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력 수요 폭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을 감안하면은 지금 원전 발전량 비중 목표도 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30년까지 32%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향해서 약 35% 정도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신규 원전 건설 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원전 발전량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역시 유지보수 업체 한전기술, 그 다음에 중소형 업체 부품업체인 한신기계, 그 다음에 뭐 G2파워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최근에 코스피 지수 하락 그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아요. 차트 보시면 코스피 회복하면은 같이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아무래도 저기 조금 이쪽에 뭐 미리 재료가 뭐 선반영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 부품업체도 좀 봐야 되고, G2파워도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원전주 G2파워를 또 추천해 주시기도 했죠. 계속해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발전량 증가하고 또 신규 건설에 대한 기대가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기업 보세요? 네, 저는 혜성DS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선별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TSMC 역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쪽도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도 어제 목표 주가 상향의 리포트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저점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성DS 같은 경우 우리가 리드프레임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사용했었던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드프레임 관련돼서 우리나라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전장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장 쪽,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부품들 같은 경우도 벤더사를 잘 변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래되어 있는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이 리드프레임을 이용해서 자동차 쪽,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혜성DS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매출에서 약 65% 정도가 이 리드프레임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35% 정도가
주가 이제 PCB, 우리가 기판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리드프레임 쪽의 전장 사업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PCB 쪽 같은 경우도 이제 DDR5로의 전환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죠. 사실 작년 중순부터 혹은 그 전부터도 이제 DDR5에 대한 전환 뉴스가 나오면서 뭐 관련돼서 아비코전자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됐었는데 시세가 많이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반영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DDR5로의 전환에 대한 수혜도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성DS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종가가 55,200원인데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6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DS입니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솔트룩스인데요. AI 기업인데 AI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이죠. 그다음에 챗봇하고 음성인식 등 다양한 제품으로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에 지금 납품 이력, 지금 레퍼런스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비용 투자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작년으로 이제 비용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뭐 21선에서 어제도 뭐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3,5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I에서 추천주가 나왔습니다. 솔트룩스 이렇게 추천주와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